우리나라 암 사망률 1위인 폐암은 완치율이 15% 정도밖에 안 되는데, 이 방사선 치료를 해도 암세포가 죽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. 그런데 국내 연구진이 그 원인 물질을 처음으로 찾아내 이 앞으로 폐암 환자의 치료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. 양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. 폐암 환자가 방사선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. 그런데 폐암은 특이하게 환자에 따라 그 치료 효과가 전혀 다르게 나타납니다. 문제는 방사선을 쪼여보기 전에는 그 결과를 알수 없다는 점입니다. 같은 암이라도 환자별로 방사선에 잘 반응을 하지 않는, 즉 내성이 있는 환자일 경우에는 큰 효과를 못 보는 경우도 간혹 있을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국내 연구진이 폐암의 방사선 치료 효율을 떨어뜨리는 원인 물질을 찾아냈습니다. 폐암 세포에 방사선을 쪼여 관찰한 결과 HRP3라는 단백질이 많이 존재할수록 암세포가 잘 죽지 않았습니다. 반대로 HRP3 단백질의 발현을 억제시키자 활성산소가 늘어나 암세포가 20%가량 줄어들었고, 여기에 다시 방사선을 쪼였더니 암세포의 41%가 사멸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. 이 HRP3라는 유전자가 방사선 저항성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, 암 환자의 개인 특성에 관계없이 유전자의 기능이 발현이 되어서 억제 함으로써 방사선 저항성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원리를 밝혔습니다. 연구팀은 HRP3 단백질로 방사선 치료 효과를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진단 키트를 2년 안에 개발해 상용화할 계획입니다. YTN 사이언스 양회영입니다.